5월에 심어 8월에 수확하는데 단단하고 맛이 뛰어납니다. 해마다 경작지가 넓어져서 연간 수 톤의 감자가 생산됩니다. 재배하는 작물도 다양해졌습니다. 낯선 풍경이 생겨납니다. 그러나 이런 변화는 시작에 불과할지 모릅니다. 전 세계 대륙 빙하의 10%를 차지하는 그린란드의 빙하. 빙하는 굳게 얼어붙은 듯 해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서서히 움직입니다. 도착한 곳은 바다. 이 빙벽들이 부서져 떨어지면서 북극을 떠다니는 빙산이 되는 것입니다. 여기 노르웨이. 올여름에는 노르웨이 풍경입니다. 일찌감치 녹으면서 더 많은 빙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지금 이게 협곡이 바다에서 육지로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이런 협곡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.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. 빙어는 크레바스를 만들면서 이동하는데 하루에 20, 30m를 옮겨가기도 합니다. 이 호수처럼 있는 게 바다가 육 이렇게 계곡 따라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들어가지고 협곡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. 뭐 피오로드 계곡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. 해마다 그린란드 남동